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 곡으로 저희 SF9의 거의 대표곡이라 할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질러서를 틀어드렸는데요. 제목이 추억 사세요라고 제가 올렸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판타지 있나요?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왜 추억 사세요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뭐라 했죠? 제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추억 사세요라고 비너스 했는데 아, 제목을 안 보고 들어오셨다고요? 보통 제목을 잘안 보시나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우연치 않게 되게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회사에 이런 저희가 아이템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추억을 한번 팔아볼까 하는데, 추억 보통 얼마 하죠? 추억이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하면 사실래요, 여러분? 오, 돈으로 살수 없다. 300원? 오, 맞아요. 추억은 돈으로 살수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살수 없어요. 일단은 이제 시작한 지한 5분 지났는데요. 바로 추억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도 좀 토크가 달궈진 다음에 추억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 좀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는 사실 별건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샀던 옷들인데 거의 안 입었더라고요. 항상 집에 제가 항상 이렇게 손이 가는 옷장이 있는데 옷장이 아니라 행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른쪽에 하나 둘세 개만 입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뭔가 후드, 맨투맨, 뭐 조거 이런 의상만 입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비너스를 준비를, 무슨 옷을 입을까 하면, 그냥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은 우연치 않게
그 잠겨있다라기보다는 손이 잘안 가는 옷장이 있는데, 옷장을 열었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옷들이 이렇게 쫘라락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입을 거면 정말 좀 그러네 해가지고 그럼 오늘 비너스 때 입어야겠다 해서 오늘 입어봤습니다. 자켓과 목티 그리고 청바지에 컨버스. 오늘 착장 다 보여드렸죠? 오늘 저의 착장은 이렇답니다. 괜찮나요? 근데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이러고 나왔지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디건이나 안에 후드집업이나 이런 거를 좀 같이 걸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착장이 뭔가 데일리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꼭 어디 좀 중요한 자리에 갈것 같은 느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오늘 양념갈비 먹었습니다. 양념갈비 먹었고, 그래도 나름 1.5인분 먹은 것 같고, 아, 2인분 먹었나? 한 2인분 먹었고, 공깃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었어요. 누가 지금, 저는 잘 먹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식사 안 거르고 잘 챙기고 있죠? 잘 먹어서 문제예요? 자, 일단, 앞에 좀, 토크를 좀 했으니까 오늘 추억의 메인 일것 같은, 저도 아직 아이템을 다 보진 않았는데 왠지 이거일 것 같아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음악 힌트 드릴게요. 이 백고동 소리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킹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되게 많이 긴장도 했었고, 잠시만요.
좋군요. 네, 맞아요. 저희의 2차 경연이었나요? 아, 1차죠. 아니, 이제 2차지. 대면식하고 1차 때 저희 질렀어 하고, 맞아요. 이게 대면식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대면식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경연을 한 것 같은. 제가 우연히 이 아이템을 발견을 했어요. 오, 잠깐만. 이거 내 몸무게, 오, 뭐야, 이거. 오, 회사에 있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 오, 진짜 무거워요, 이거. 이거 무게 한번 재보고 싶다. 이거 몇 킬로인지 무게 한번, 오! 이거 애들이 대기실에서 드는 아령과 같은 진짜 그 정도의 무게예요. 진짜 무거워요. 한 10kg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폭탄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인트로 때 저희가 이렇게 싸움하고 로운이가 딱 해가지고 이거 꺼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어떡하지 했는데 로운이가 되게 힘이 센 거를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이거 어떻게 들었지? 아무튼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저희 연출팀 분들께서 이 숫자를 되게 고심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잡아달라고 했는데 안 잡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런 또 디테일이 있었는데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그런. 아무튼 오 이거 진짜 무거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폭탄을 꺼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폭탄이에요. 근데 사실 안이 비었어요. 얘는 한 1kg 되는 것 같고 얘가 진짜 무겁네요. 와, 이게 특수 제작된 것 같아요. 오, 일단은 그렇습니다. 2차 경연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1차 질렀어에 이어서 좀 1차 때 조금 성적이 부진했어서 2차 때 되게 잘해보자 하면서 연습도 그렇고 뭔가 되게 참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연습실이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썼어요. 되게 넓은 체육관에서. 그래서 진짜 운동장만한 데서 했는데 세트도 다 짓고 이제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정말 애들이 저기서 이만하게 보이고 저쪽에서도 이만하게 보이고
저 여기서 제 파트 올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에서 보는 이 순간이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차올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 파트 올때 되게 막 엄청 긴장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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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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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연습 영상에서 보였던 그 연습실에서 연습실이 아니죠. 공연장이죠, 거의.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조금 오늘 추억팔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템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들었던 왕관이에요. 근데 제가 좀 머리가 크네요. 이게 제 마지막 그 체스판과 이 왕관이 있었을 때 제가 둘다 이렇게 치우는 제스처를 하거든요. 제가 좀 그러니까 이런 좀 뒤늦은 비하인드인데 제 가사가 누군가는 제가 바랬던 것들이 지금이라고 하는데 I don't think so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쟁과 이 뭐랄까 명예? 그로 인한 명예가 사람들은 이제 그토록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I don't think so라고 하는 가사를 하면서 연출을 했는데 이해를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던 또 기억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아, 이거는 왜 여기 있냐면 저희가 그동안 썼던 소품들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두고 있는 편이라 다 있지만 좀몇개 적당히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그러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이 다시 내게 불어오는 게 제가 바랬던 거라고 가사를 썼는데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왕관에 있는 이 보석들이 10월 탄생석 58이라고 해요. 저희 연출팀 분들이 다 이렇게 왕관 하나하나에 디테일을 심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뭐 연출팀 분들이 막다 해준 거 아니야? 뭐 너네가 뭐 너네 무대인데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왕관이랑 우리가 이 킹덤의 그 이미지에 체스판이 있어서 이두 가지의 오브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이런 게 아니야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왕관이랑 체스판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제 연출팀 분들이 더 디테일을 넣어 주신 부분이라 뭔가 되게 감동이었고 참좀더 완벽에 가까워진 뭔가 무대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왕관. 체스판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체스판에 있던 말들이 그 본드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았던 또 그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봤어요. 이건 뭘까요? SF9. 이게 뭘까요? 열어볼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야? 오,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와! 오, 맞아요, 맞아요. 누콘, 누콘. 이거 다원이가 이렇게 열면, 그, 이렇게 팬분들의 함성이 막 들리고, 이 응원봉. 우리 판타지봉. 맞아요. 아, 그거네. 대박. 또 이렇게 제가 응원봉을 들고 있으니까 또 그거 생각난. 오, 그 응원법 그거 영상 찍을 때 굿. 굿굿굿가이 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와, 이거 상자 열면 팬분들도 함성 소리 들렸던 참 되게 아쉬웠어요. 눕콘만큼은 뭔가 온라인으로 할 줄 몰랐는데 그때 오프라인을 기대했거든요. 어, 진짜 무섭다. 아무튼, 어, 맞아요. 그때 눕콘. 대박. 그 상자입니다. 이제 하나 다 깠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저희 FNC 봉투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주실 때 이 봉투에 담아줘요. FNC 여기 FNC 이렇게 써 있고요. FNC 봉투입니다. 어, 과거 사진이네요. 이런 거 자꾸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근데 또 제가 웃으면 팬분들이 또 너 혼자 웃어? 알려줘 라고 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이건 언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웃긴 포인트가 저희 콘서트 백스테이지에 저희의 그 마이크와 인이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개인 통에. 근데 뭔가 마이크와 인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이상하죠? 뭔가가 잘못 들어있어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이템이 저기 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데 참 저희한테는 익숙한 일이지만 네, 판타지 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뭐 태양이가 굴착기로 뭔가를 파는데 왜 팔까요? 네, 날씨 좋은 데서. 오, 와, 이거 봐요. 드리머 때 저희 19년도가 유니버스. 아, 19년도에 준비해서 20년도에 했던 게 유니버스 아닌가? 19년도에 유니버스. 드리머가 18년도에 했나?
여러분들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여기 앞줄에 있었던 사람 혹시 자기 위치 보여요? 같이 찍혔는데. 아 이때 와 맞아요. 제복 입고. 아 이렇게 보였구나. 이거 봐봐요. 되게 예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1등 했던 첫 뮤직뱅크 1위 했던 어? 맞죠? 이거 뮤직뱅크 1위 했던 사진 이거는 인성이와 함께 했던 셉구 유치원 이거는 서구의 기가 막힌 사진 뭐 이렇게 있네요 과거 저희가 이제 소품으로 쓰였던 과거 사진들이었고요 이건 뭐지? 아, 오, 대박! 오, 오, 와우,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봐요. 이게 그 마이크 기자 쇼케이스 할 때 마이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이렇게 잡고 영빈 이렇게 대박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아마 팡파레 같아요 그죠? 팡파레 그 다음에 이게 쉽다 맞나요? 쉽다? 쉽다 맞죠? 부르릉이 얘인가? 얘가 부르릉인가요? 그리고 얘가 예뻐지지마 얘는 질렀어 맞죠? 예뻐지지마 질렀어 그 마이크 앞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굿가이 에이? First Collection 맞는데? 굿가이 글로리어스 여름 향기 이거 티얼드랍 그리고 얘는 맘마미야 네 얘는 안 보여줄게요 와 이렇게 마이크에 달았던 그 이걸 뭐라 하죠? 스티로폼? 어? 날아갔다 아무튼 이건 뭐지? 이거 그 인성이가 이렇게 팍 했던 대면식 때 자세히 보실래요? 가까이서 이렇게 오래 본 거 처음이죠 언더락 아니고요. 이건 뭐지? 우와 이거 주호잔 아닙니까? 잔드러 잠베 아 건드러 잠베인가? 잔드러 건베 건 잔드러 건 건드러 잠베 그 주호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춤췄던 건드러 잠베 에이. 이게 되게 매트해요 이따가 여기다가 집에 가서 한잔할까? 이거는 주호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성이한테 줄게요 누구 마음대로? 그것은
이거 리코더 같은데? 리코더가 왜 있을까요? 옛날에 로은이가 리코더 되게 잘 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 까먹지 않았어요. 좋네요. 리코더는 뭐 많이 쓰였죠. 로운이도 했었고 인성이도 했었고 뭐 언젠가 또 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네, 이 토끼모자는 뭐 유명하죠. 오, 아직 작동이 잘 됩니다. 얘는 뭐야? 이거 무슨 마이크죠? 오, 이거 왜 울려? 아, 원래 울리나? 와, 판타지. 아, 오, 들려요? 아, 동굴에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울리는 마이크. 왜 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는 국가이 때 처음 공개했던 저희의 오브제, 팔찌. 어때요? 좀 있어 보이나요? 근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디자인도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예뻐요. 이거 오니가 했었는데? 아, 소통왕. 누군가가 맞아요. 소통왕이었어요, 이거. 오늘의 소통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더 웨더 오브 판타지 월드. 이런 또 그림이 있네요. 이것도 저희 아마 누콘 때 뭔가 저희 그림 그리고 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아, 그 노트구나. 그 아, 노트가? 이렇게 있고요. 댓글에 토끼모자 써달라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토끼모자 쓸게요. 어허. 오늘의 제가 소통왕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들어주는데 오늘은 소통왕이니까. 이거 웃기겠다. 이거 저희 그 일기 썼던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일단 전데요. 그림은 제 거는 뭐 2028년 10월 5일 제목. 오늘은 내가 SF9 12년차 가수가 되는 날이다. 세상이 좋아져서 글씨 쓸 일이 없어서인지 글씨가 삐뚤삐뚤하다. 삐뚤삐뚤 아직도 쓰나? 아무튼 미세먼지도 조금 있지만 난 굴복하지 않고 피크닉을 나왔다.
인성재윤 많이 늙었구나. 주호코는 여전하고 로운인 여전히 잘생겼네. 근데 키가 더 컸다. 태양인 여전히 오글오글 휘영인 랩스타가 되었네. 찬이는 29의 나를 보는 것 같군. 흐흐. 이거 자폭인가요? 변함없는 SF9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러브 ING. 다원아 다음 모임엔 참석하자. 제가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인성이 거 읽어드릴게요. 날짜 2058년 10월 5일 날씨 맑음. 제목 나는 66살이다. 영어로는 66. 별 의미 없지만 그냥 영어로 써봤다. 26살 때랑 몸 상태가 비슷한 것 같다. 그때도 허리가 아팠는데 지금도 아프다. 여러분 건강 관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 나는 판타지와의 66세 기념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아직 오솔레미오도 끄떡없다. 나는 체력왕이니까. 어? 근데 한번 뛰었는데 뼛소리가 난 것 같다. 기분 탓이겠지? 흐흐흐. 재밌네요. 다음 재윤이 2043년 8월 9일 자기는 뭐야? 우리는 10월 5일로 했는데 자기는 자기 생일로 했네요? 제목 재윤이 탄생. 와 진짜 어렵다.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재윤이 탄생 50주년 온천 여행. 오늘은 50살을 맞이해서 멤버들과 온천 여행을 왔다. 매년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15살 찬이가 벌써 40이 넘었다. 요놈 아직도 잔다. 일나라 문디자스가. 며칠 전 인성이 형은 막둥이를 출산. 네, 다원이 읽어볼게요. 얘는 못 읽겠어요. 뭔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로운이 2018년 12월 31일. 컨셉을 제대로 몰랐군요, 이 친구. 굿바이 2018 웰컴 2019 파티 윗 판타지. 굿바이. 네, 오늘은 판타지와 함께 같이 노력해온 18년을 잘 보내고 19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파리가 열렸다. 쏘리 질러! 이날 행사 때 판타지들이 SF9 멤버들을 위한 하트 가득한 SF9 활동곡 플래시몹을 선물해 주었다. 칼군무가 장관이었다. 디박. 다가오는 2019년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달릴 준비를 마쳤다. 다음은 주허 2024년 7월 4일. 29살의 나의 생일이다. 30살을 앞두고 지금까지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다 보니 행복했으면서도 아쉽고 돌아가고 싶다. 언제나 우리 SF9는 데뷔 때처럼 이런 무드를 갖기를 바랬지만 세월이 지나 모두 나이가. 재미없네요. 네, 다음 태양이 2026년 10월 5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바로 넘길게요. SF9 세계 일주 리얼리티. 균이. 어우, 균이 스토리라고 이렇게 귀엽게 균이 스토리 읽어볼게요. 생일 기념 콘서트. 5년 동안 열심히 음악을 해서 이렇게 큰 무대에 내 스스로 한 음악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고 재밌는 공연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 네. 다음은 찬이 2019년 1월 17일. SF9 형님들과 판타지래요. 역시 재밌네요. 내 생일을 맞아 다 같이 놀러 왔다. 생일을 기념으로 한적하고 경치 좋은 들판이 깔린 곳으로 다 같이 놀러 와서 여유도 즐기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고기도 구워 먹고 아주 행복했다. 이거 찬이가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 쓴 일기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일기였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웃고 계시는구나.
인성이가 대기 시간에 그렸던 그림들이래요. 인성이 그림을 잘 그리네요. 포켓몬 좋아하는 인성이.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수위 조절 좀 해주시죠. 제가 뭐죠 이게? 인성이가 이때 약간 그 마음이 좀 오! 뭐야 이렇게 보니까 또 눈을 그렸었구나. 나 이거 심장인 줄 알았는데 눈인가봐요. 이렇게 이거는 누굴까요? 인성이가 누굴 보면서 그렸을 그림인지 본인인가요? 좀 그림체가 좀 그러네요. 어, 근데 좀 무서워요 그림이. 어 이건 전에요. 제 옛날에 머릿속 SF9 춤 실력, 자몽이, 랩 작업, 가족, 콘서트 준비, 비너스, 잠. 이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뭐 다 봤고요. 와우,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아, 이거는 다원이가 멤버를 그린 그림인데요. 제 거는 패스할게요. 재윤입니다. RPM 193 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나온 찬이에요. 키 작아요. 다원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태양. 이걸로 한때 엄청 웃었던 주호. 질렀어. 휘냥이래요. 대체적으로 그림에 뭐가 하나씩 없어요. 주호는 입이었고 휘영이는 코랑 입이었고 인성이에요. 살쪘어요. 코랑 코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다원이가 그때 당시에 멤버들을 그렸던 네 화백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 보자 했던 건 바로바로 셉구상사. 와우. 오! 제 것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셉구상사, 소통, 협력, 화합. 접니다. 사진이 잘 나왔어요.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늘어나요. 대박. 오. 이거 왜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퀄리티가 좋네요. 잘 나왔죠. 이때가 셉구상사가 19년 20년도. 21년도? 21년도? 20년도? 이거 뭘까요? 여기다 뭐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 맞아요. 이때 무슨 뭐 썼는데
설레던 그때처럼 다시 처음처럼.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비장한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때 아마 멤버들이랑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오랜만에 막 멤버들도 만나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신나서 이렇게 썼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아, 네, 다음은 그 뭐지? 멤버들이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었는데 2021년 1월 24일 맞죠? 제가 받은 상은요, 비교적 정상 이라는 상을 받았고요. 직위, 과장, 위 직원은 겉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세쿠상사에서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전국 겉모술수연합회 아기토끼 이런 또 상을 주셨었고요. 인성이 성명, 인성, 직위, 사원, 상 이름, 저세상. 위 직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세상 텐션으로 셉구상사 임직원의 사기를 돋구어 주었으며 임무가 끝나기 전에 항상 먼저 저세상으로 가 있는 날이 많아 이 상을 수여함. 폭스쌤. 네. 그 다음은, 아, 이거 쉽다. 제가 문제 내려고 했는데 이건 쉬우니까 읽어드릴게요. 성명, 재윤. 재윤이는 자상과 속상. 자상과 속상? 자상과 속상? 자상과 속상?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요? 자상 띄고 과속상인가? 자상과 아니면 속상? 그러니까 자상 속상? 아무튼 아 자상이 과속한다는 거죠? 자상 과속상 그죠? 그러니까 자상이랑 속상이 아니라 자상 과속상이죠. 에? 읽어볼게요. 위 직원은 자상한 부스터를 겸비하여 임직원들에게 서윗함을 선물한 공로를 치하하고 회장 아들로 밝혀지지 못한 채 지내던 중 갑작스레 사원으로 돌아가 아 상당히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 이상이라도 수여함. 세쿠상사 현 회장 아들. 자상이랑 속상이래요. 자상이 과속한 게 아니라 자상과 속상. 그 아들로 그 밝혀지지 못한 거에 좀 속상해 했었어요. 다음은 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멤버를 맞춰주세요. 상 이름은 연구대상입니다. 누굴까요? 위 직원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기발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부하 직원들의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함. 이 상 누가 받았을까요? 태양! 맞아요. 다원입니다. 정답! 근데 이 상을 수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수여했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상혁이가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상을 줬어요. 상혁이의 직위는 부장입니다. 아, 상혁이가 상혁이한테 인성이가 태양이, 인성이가 다원이, 태양이가 상혁이? 땡! 바로 인턴 김영균 씨가 상을 수여했습니다. 연구대상 인턴 김명균. 이렇게 또 줬고요. 아 다음은 론 감상.
위 직원은 탁월한 비주얼을 바탕으로 연일 루브르 박물관의 방문객 수 최고치를 갱신시키고 있으며 한번 보면 넋을 잃고 감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이상을 수여한 박물관 소장께서 여기 또 주셨고요. 다음은 악상 주호 사원입니다. 위 직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쉐끼빨이 악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악상을 떠올려 무대를 찢어버릴 노래로 모두를 훅하게 춤을 추게 하고 축제를 연 공로를 인정하여 이상을 수여한 백초등학교 2학년 6반 짝꿍께서 악상을 주셨네요. 다음은 유태양씨 직위는 대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 위 직원은 나날이 발전하는 미모로 전국 관상가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 왕자로는 그 매력을 다 담을 수 없어 이 상을 수여함 향 프린스께서 주셨습니다. 다음은 휘영인데요. 직위 인턴입니다. 상은 드러운 세상. 위 직원은 만년 인턴 직위를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신세한탄과 고성방가를 하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어 작은 위로라도 될까 싶어 이상을 수여함 셉구 상사 경비 아저씨. 다음은 찬이 대리입니다. 무념무상. 위 직원은 일체의 상념을 떠나 마음이 빈듯이 담담한 상태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욕심에서 벗어나 거의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므로 이 상을 유로 메시지 음중흉협회장께서 무념무상 주셨습니다. 저희 포스터네요. 저희가 그때 함께 다같이 찍었던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또 세쿠가 미래다. 항상 저희가 달고 열심히 일했던 세쿠가 미래죠. 이거 여기 있었나? 네, 세쿠 상사 하나 봤고요. 오, 이거 저희 워크숍 했을 때 셉구 상사 워크숍 김영빈 과장. 네, 뭐 이렇게 있네요. 네, 뭐 다 봤어요. 네, 다 봤네요. 없습니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갖고 싶나요? 진급 안 하냐고요? 진급! 그러면 부장님 위에가 뭐예요, 보통? 부장님 위에가 뭐지? 저요? 부장님 위에가 저라고요? 차장, 이사, 부장님 위 김영빈. 어떻게 부장, 그럼 제가 부장님보다 위면 보자. 부장님보다 위면 다원이는 뭐가 되죠? 아, 나 갖고 싶다고요? 아, 뭐 갖고 싶냐 했더니 나 갖고 싶다고. 저는 진하게 BGM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좀 소통을 해볼까요? 어. 와, 재밌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추억팔이 괜찮았나요? 아, 진짜 뭔가 사실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 멤버들이 저 포함 SF9 멤버 전체가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가 한번 터지면 진짜 말 되게 많거든요. 말 한번 대기실에서 말 한번 트이면 진짜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다 같이 한번 좀 모여가지고 추억파리를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뭔가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시청자 수가 14,000이에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은 오늘 비주얼이긴 하지만 오늘 14,000분 앞에서 한번 재밌게 추억파리를 해봤습니다. 와, 14,000분 진짜 많은 숫자예요. 14,000 진짜 이렇게 공연장에 14,000분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아마 전 못했을 거예요. 공연장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핀 조명 하나 받고, 그러니까 저밖에 안 보이는 그 공연장에 14,000분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추억팔이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14,000분 앞에서도 이렇게 정말 막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추억팔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저도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음에는 멤버들과 함께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다음에는 판타지의 Q&A도 받아보고 또 즉석에서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팬미팅 같은 시간이 얼른 오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얼른 자요. 갈게요. 안녕. 아, 혹여나 오늘 제가 실수하거나 좀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직 조금 서툴지만 네, 가볼게요. 안녕.